저는 통건빵을 오리지널이라고 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등병들은 맛을 몰라서 좀 부수는 경우인데 통건빵이 압승이에요.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게 통건빵이 훨씬 더 우월하다. 안 궁금한 얘기인가요? 네. SBS엔 박치성 선수가 있다! 아! 배성재도 있다! 월드컵은 SBS! 배성재 예체! 지난주에 논란이었던 건프레이크 있잖아요. 아, 네. 통건빵파, 건빵부셔파 네. 둘로 나눠졌는데 청취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 부셔서 드셔본 분 있으세요? 건프레이크? 우리는 건빵을 그냥 부은 다음에 그냥 우유를 부어서 이렇게 그냥 먹었는데 나 부셔서 먹은 적 없는데 배성재처럼 할 거면 왜 섞어 먹냐 그냥 건빵 먹고 우유 마시지 좀 달라요 저희 매니저님이 차에 타자마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당연히 부셔먹는 거라고. 그리고 우유가게 넣어먹는 거라고. 그렇게 잘게 부수면 안 되고 아예 다 부셔버리니까 어우 이건 죽이잖아요 죽. 한 4등분 정도 되게 돼서 넣어먹는 거라고 그리고 눅눅한 맛을 먹었다 자기는 이러면서 얘기하셨죠. 아 저한테 미필서를 내세우는 분들까지 있었는데 미필이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전설탕 그냥 넣어요? 뭐? 네. 미필이라는데 건빵 안 부순다고? 미필이라고 놀리니까 위축되는데? 우유곽에 넣는 건 맞습니다. 네. 다른 용기에다 이렇게 부어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군대에서 이제 우유를 그냥 따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떠먹는 건데 통건빵이 훨씬 더 맛있다는 걸 지난주에 소희 씨가 직접 먹고 인정했잖아요. 한 번만 주세요. 드셔보시죠. 누구께 더 맛있다? 베라버니께 더 맛있네요. 그쵸? 네. 여러분 저 미필이라고 몰아붙인 분들 다 나와. 제 입맛에는 통건빵이 맛있었죠. 아, 969번 통건빵이었어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969번이라는 자체가 좀 타격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게 통건빵의 압승이에요. 아... 저는 통건빵을 오리지널이라고 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점유율은 떨어져도 통건빵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등병들은 맛을 몰라서 좀 부수는 건데 병장쯤 되고 짬이 차고 이제 좀 군대 생활 할 만하면 통건빵이 훨씬 더 맛있다. 아 네. 그렇군요. 안 궁금한 얘기인가요? 네. 아, 내 다음 미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요즘에 건프레이크에 딸기잼을 넣어 먹는 사파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잼이 어디서 나죠? 일요일에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